네. 코스닥이 오늘 뚫고 올라갈 줄 알았는데 조금 머무네요. 이런 의견들 조금 아쉽다. 오늘 상승이 조금 더 불기둥을 가지고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이 좀 아쉽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브렉시트 때문에 아무래도 유럽 증시가 좀 불안한 모습이다라는 부분들, 상승 탄력이 두드러졌다가 다시 빠지네요라는 의견들. 자, 이 시점에서 오늘 이상루의 새빨간 투자 함께 합니다. MT&ND 이상루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상루입니다. 네, 전문가님. 먼저 저희 종목 점검부터 좀 해주세요. 11월 달에 제시됐던 종목들의 저 수익률을 좀 직접 좀 체크를 해주실까요? 네, 뭐, 일단, 그래요. 그럼 종목부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제 인트론 바이오를 11월 6일 날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오늘 다시 한번 더 고가 권역인 53,600원까지 상승을 하다가 지금 다시 한번 더 빠지는 부분인데, 사실 11월 6일이 이제 여기 밑에서 이제 올라오던 봉입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꾸준히 상승을 해서 오늘까지 약20% 정도가 올랐는데, 자, 결국에는 우리가 이 바이오 진단 시약에 대한 산업 자체가 꾸준한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수 있겠고, 지금 이 상승 추세 자체는 여전히 긍정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넘어가는 자리거든요. 그럼 여러 번의 이런 박스권 자체를 돌파하지 못하다가 이번에 이런 시세를 낼수 있다는 것은 기업에 대한 업황적인 변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관점으로 좀 해석하실 필요가 있겠고, 그래서 지금 요 기업 같은 경우에 좀더 홀딩에 대한 의견을 좀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더욱더 큰 상승 가능하고, 다만 단기적으로 좀 보시는 분들은 오늘 이익 실현도 긍정적이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고, 다음 종목으로 이제 동성화인텍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성화인텍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오늘까지 11월 7일날 말씀드린 안다 다시 한번 더큰 반등이 이루어지면서 5.8% 정도 지금 상승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조선업황이 꾸준히 변화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동성화인텍 그리고 뭐 한국화본도 우리가 11월 17일날 말씀드리고 오늘까지 다시 한번 신고가가 형성되면서 지금 동성화인텍 같은 경우에는 5.8% 그리고 한국화본은 8.1% 올랐는데, 조선업황 자체에서 이제 LNG 본행제에 대한 역할, 이 수요 자체가 지금은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운반 운송에 대한 좀더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그에 따라서 지금 물량 자체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중국의 이런 운송이라든지 운반선 자체에 대한 건조량이 상당 부분 줄었다는 뉴스가 꾸준히 나왔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본다면 한국화본이라든지 아니 동성화인텍 이런 조선주에 대한 업황 자체가 먼저 표면적으로 좀 돌아서고 있다라는 게 시장의 흐름이라고 조금 아실 필요가 있겠고, 수익 축하드립니다. 조금 더 업황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관점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13일 S1이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종목이 상당히 뭐랄까 이제 엉덩이가 좀 무거운 종목이에요. 엉덩이가 무겁고 거래량이 크게 없는 종목인데, 지금 보안에 대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꾸준히 저가 권역을 좀 높이면서 현재 오늘까지 적삼이 좀 이루어지는 과정이거든요. 그만큼 추세적으로 긍정적이라고 보고, 앞에서 떨어졌던 부분 자체가 2분기 실적이 악재였기 때문에 주가가 빠졌다면 지금은 실적으로서 회복하는 단계에 대한 자리이기 때문에 돌파에 대한 가능성을 좀더 열어놓고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S1도 긍정적으로 보면서 우리가 주가에 대한 추이 좀더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전반적인 일단은 시장의 분위기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 현재 2090포인트를 또다시 넘어가지 못하면서 이렇게 조금 눌리는 부분인데, 자, 여기에 앞에서 요 갭을 계속적으로 제가 언급을 해드리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빠지면서 갭이 이루어지면서 거래량이 불어나 버리면 실질적으로 이 자리를 뚫는 게 녹록지 않습니다. 이 자리를 뚫기 위해서는 일단은 첫 번째로 거래량이라는 측면이 조금 동반이 돼야 되고, 그게 아니라면 시장이 뭔가에 대한 투자 심리를 한번더 바꿀 수 있는 호재 모멘텀이 있어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 현재는 조금 부족하면서 또다시 한번 뚫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결국에는 11월 30일 날또 금리 결정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글쎄요. 요 자리를 뚫는 것보다는 우리가
글로벌적인 부분에서 호재가 나타나기를 바라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오늘 시장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붙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지금의 현재 시장의 개별주 장세가 좀 더 유지될 확률이 대단히 높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마찬가지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실제적으로 앞에서 있던 이런 695포인트를 돌파를 하려면 거래량이 좀 동반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수급적인 변화도 있어줘야 되고, 마찬가지로 이 갭 자체에 대한 부분을 지금 뚫지 못하고 있는 형국인데 거래량이 좀 붙어줘야 돼요. 거래량이. 오늘 거래량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조금 살펴보시고, 만약에 오늘 전일보다 거래량이 좀 더 많이 붙는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면 그때는 시장을 조금 더 다르게 볼 필요가 있지만, 지금은 개별주 장세가 좀 더 유지될 확률이 높고, 그중에 특히 바이오라든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모습이 상당히 좋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종목 두 가지 종목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우선 우리가 한번 같이 보셔야 될 종목이 기가레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가레인이라는 종목은 우리가 RF 부품이라고 해서 무선 안테나에 들어가는 부품을 생산한 업체고요. 아래 그 기가레인과 그리고 와이소 이 두 가지 기업이 가장 유명합니다. 와이소 같은 경우는 이미 고가 권역이 넘어갔고, 지금 기가레인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장비도 납품을 하는데 그 반도체 장비에 대한 납품이 안 좋아서 주가가 많이 빠졌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뭐 예전 기술적인 부분 그리고 중국에 대한 이슈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하방에 대한 경기성을 조금 미룰 것 같아요. 하방을 지지하고 난 다음에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지금의 가격대가 우리가 사실 꾸준한 바닥권역에서 움직일 수 있는 가격대입니다. 그렇게 판단한다면 지금 과매도 구간에 들어왔던 자리이기 때문에 반등에 대한 여지가 좀 더 있지 않나라고 보고, 이런 것도 사실 앞에서 기관이나 외국에 대한 수급이 조금씩 들어오는 기업이거든요. 외국인들 지금 유통 물량을 조금 줄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량에 대한 부분보다는 주가에 대해서 좀 더 뭐랄까요, 이제 작은 거래 형식에 대한 매수가 조금 들어올 확률이 높다라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이어서 보시 종목이 우리 산업인데요. 자, 우리 산업이 현재 이제 33,450원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이 종목을 엄청 많이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 많이 말씀을 드렸고, 그 박스를 지금 이제 돌파하고 난 다음에 넘어오는 시점이거든요. 결국에는 기본적인 업황이 갖춰져 있고 기술적인 혁신이 있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의 모습도 상당히 긍정적이다 볼 수 있고, 이런 부분 자체를 우리가 판단을 해본다면 결국 어렵게 돌파한 바닥권역에서 자리 자체가 지금은 주가적인 부분에 좀 더 탄력적인 움직임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판단한다면 지금 우리가 이 상황에서 주가적인 변화를 좀 더 눈여겨볼 수 있는 전략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33,450원인데 충분히 주가적인 부분에서의 변화가 가능하다고 보고, 실질적으로 지금 자리 자체가 보면 오늘도 윗꼬리가 조금 달리는 양상이거든요. 하지만 넘어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넘어갈 수 있고 밑에 수급적인 분위기, 제가 이 기업은 기간 꼭 눈여겨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 기간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가레인 그리고 우리 산업 두 가지 종목 말씀드리겠고요. 시장이 녹록지 않아요. 결국에는 개별주 장세인데 종목 조금 더 제가 말씀드린 종목으로 추격시켜서 관심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로 전문가 팬입니다. 항상 도움되는 추천 감사합니다. 오늘 두 종목 보셨죠, 여러분? 기가레인과 우리 산업입니다. 아, 이상로 전문가는 정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11월 달만 들어서, 지금 오늘이 19일이잖아요. 11월 들어서만 나온 종목들의 수익이 다 났습니다. 인트론바이오가 20% 넘는 수익. 네, 인트론바이오 정말 대단하다라는 의견들이 지금 꾸준히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이상호 전문가에 대한 응원과 이 어려운 장에 전문가는 전문가입니다 라는 목소리까지 들어주셨네요. 자, 인트론바이오, 동성화인텍, 한국카본, S1까지 11월에 이상로 전문가와 함께한 수익들 있으시다면 축하드리고요. 오늘 함께한 기가레인과 우리 산업도 잘 들었습니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